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전투표와 고관대작들. 앞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너무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이름 소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윤 대통령께서 이번도 사전투표를 한 겁니다. 그 윤 대통령이 던진 사전투표지는 윤 대통령이 던진 사전투표지의 3분의 1만큼이 더불당 후보를 더해 준 겁니다. 순수하게 윤 대통령이 던진 한 표가 윤 대통령이 지지하는 정당으로 간 게 아니고 그 한 표가 3분의 1이 여러분도 참 좋은 제도죠. 사전투표를 하게 되면은 자기 한 표 가운데서 서울 같은 경우는 4분의 1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반대 정당으로 더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정당에게 표를 던졌는데 자기가 던진 표의 4분의 1이 여러분들 어디로 가는 겁니까? 다른 정당을 도와주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나오네요. 어제 한번 소개해드렸지만 너무 중요하기니까 이번 4월 10일 총선에서는 서울 지역에서는 사전투표에 참가하는 세 사람당 한 표의 유령 사전투표도 만들어져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더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종로구에서 300명이 사전투표에 참가했다. 그렇게 400명이 참가했다. 그렇게 하면은 400명의 4분의 1인 100표가 유령 사전투표자 수가 돼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더해지게 된 겁니다. 만약에 강남구에서 사전투표자 수가 800명이다. 이렇게 하면 800명의 4분의 1, 200표가 보너스로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추가되는 겁니다. 추가. 이은희님 고맙습니다. 예, 4분의 1을 어떻게 나왔냐고 하는데 막히더라고요. 예, 4분의 1은 그냥 그분한테 말씀드린 것은 예, 이야기를 제가 드릴게요. 박순희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4분의 1은 서울 권역 전체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사해 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하는 데 사용한 규칙이 4분의 1로 찾아진 겁니다. 4분의 1로. 그러니까 그럼 4분의 1을 어떻게 찾았냐 이렇게 여러분들 궁금해 하시게 되면은 4분의 1을 어떻게 찾았냐 이렇게 하시면은 조금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그래도 그분이 궁금해 하시니까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비정상입니다. 이게 비정상. 이게 비정상이고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를 한 겁니다. 이 선관위가 발표한 것이 사전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입니다. 이게 예, 부정선거의 증거물이죠. 이거를 이게 이론적으로 선거 부정이 없는 상태가 이런 상태가 돼야 되는 겁니다. 사전 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이 0인 상태입니다. 같은 상태. 그러니까 여기에 차이값을 이 상태로 접근시켜 나가면 수렴시켜 나가면은 마지막 단계에서 이 표를 제조하는 데 사용한 것이 세 표당 한 표 정도를 훔친 걸로 나온 겁니다. 규칙이 세 표당 한 표를 훔쳐가지고 예,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할 때 이런 모습의
차이값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표를 만드는 데 사용한 그런 규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들 전국의 데이터를 다 분석해 보게 되면은 나온 것이 이 그래프입니다. 아, 이 도표입니다. 이 도표. 그 국회의원이 잘 이해를 안 하려고 할 거예요. 조그만 사람들을 복잡하면 이제 힘들어하니까. 그러니까 이 표가 어떻게 나왔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작해서 발표한 사전투표 득표율이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수렴시켜 나갈 때 그때 조작에 사용한 규칙으로 찾아낸 것이다. 서울에서는 사전투표장에 온 사람 세 사람당 한 표를 훔쳐가지고 유령 사전투표자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투입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나옵니다. 63대 36 정도로. 더불어민주당 사전투표율 63. 당일 투표, 저, 국민의힘 36%. 경기도에서는 4장당, 경기도 전체에는 4장당 한 장을 훔쳤고, 일부 지역에서는 3장당 서울처럼 한 장을 훔친 겁니다. 그러면은 얼추 60대 39 이렇게 나옵니다. 인천은 5장당 한 장을 훔쳤고, 부산도 5장당 한 장을 훔쳤고, 광주, 전라, 남북도는 3장당 한 장을 훔쳤고, 나머지 권역은 4장당 한 장을 훔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지금 작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대략적인 그런 수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사전투표의 그런 핵심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은 사전투표 선거인수의 3장당 한 장을 훔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여러분들 선관위의 후보별 득표소를 들어가 가지고 관외 사전투표나 제외국민투표 가운데서 선거인수의 4분의 1을 곱해보시게 되면은 유령 사전투표 다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진.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보시게 되면은 서울 중구 전현이 더불어민주당 사전투표 득표수 응봉동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응봉동에 가만히 있어 보시죠. 여기 보시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응봉동 관내 사전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후보가 2,432표를 받았다고 선관위가 발표한 겁니다. 이게 조작된 수치라는 겁니다. 이게. 여기에 사전투표장에 진짜 오신 진짜 투표자 수가 있고 그리고 선관위가 더해준 게 있는 겁니다. 그럼 선관위가 얼마나 더해줬냐.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겁니다. 선거인수 4106 곱하기 4분의 1만큼을 더해준 겁니다. 4106 곱하기 4분의 1이 더해진 겁니다. 자, 선관위가 2432표로 발표한 겁니다. 전현희 후보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 수를. 진짜는 1,405표고 가짜는 4,106 곱하기 1,062.5 반올림해서 1,027표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선거인수도 부풀려진 겁니다. 선거인수 4,106표에서 1,027표를 빼면은 실제 선거인수가 나오는 겁니다. 1,027표만큼 유령 선거인수하고 1027표만큼 유령 사전투표서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부로 해가지고 아주 정교하지는 않지만 그냥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냥 여러분의 지역구에 우리 지역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표를 얼마나 훔쳤나 이렇게 궁금해하시면 그냥 서울에서는 그냥 바로 들어가서 계산해 보면 되는 겁니다. 관외 사전투표, 국외 부재자 투표, 관내 사전투표 전부를 다 여러분들 훔쳤기 때문에 엑셀 작업이 능하신 분들은 그냥 선거인수에다가 4분의 1을 곱해하면 그게 뭡니까? 예,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진 유령 사전투표자 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만큼 빼면은 진짜 선거인 수가 나오는 겁니다. 너무나 멋지죠. 제야 전문가가 이런 복잡하게 설명해 준 거를 제가 소화를 완전히 해가지고 야 이렇게 하면 이제 사전투표 제도가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여러분이 보실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뭐 성수 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1578표를 받았다. 이게 다 가짜라는 겁니다. 가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후보의 1578표가. 그럼 1578표에 유령 사전투표 다 포함이네. 그게 얼마나 되냐. 2836표 선거 인수의 4분의 1을 곱하면 여러분들 유령 사전투표 다수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계산을 딱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나오네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얘에 대해서 다 계산이 다 했네요. 관외 사전투표 전현희 발표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 8513표 실제 4908표 선관위가 투입해 준 유령 사전투표자 수 선거인 수 곱하기 4분의 1 3605표 진짜가 4908표 가짜가 3605표를 더해준 겁니다. 제외국민투표 전현희 제외국민 사전투표의 득표수 387표 그게 가짜라는 겁니다. 387 여기 있는 387표가 진짜 몇 표? 290표 유령 사전투표 다 투입 몇 표? 97표 밑에 성수 1가 1동 사전투표 득표수 선관위 발표 1578표 그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조작된 거란 겁니다. 실제 869표 선관위 유령 사전투표 다수 709표 이렇게 다 계산이 되는 겁니다. 엑셀 작업 능하신 분들은 제야 전문가 이름 작업 기다리지 마시고 그냥 바로 작업 들어가시게 되면 다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자기 동에 몇 표 정도를 여러분들 만들어놨는지 이렇게 여러분들 문제가 되면 되는 겁니다. 예. 이게 여러분들 이게 왜 이런 시간이 이게 가능한가 하니까 전산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규칙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규칙을 사용해 가지고 득표수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규칙을 사용해야 다 복구가 가능한 겁니다. 오늘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경기도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는 일반적으로 4장당 한 장을 훔쳤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의 사전투표 선거인수의 5분의 1을 곱하게 되면은 더불당 후보와 함께 더해준 표를 다 계산해낼 수 있는 겁니다. 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보시게 되면은 경기 의정부갑의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사전투표 득표수 의정부 1동입니다. 예. 의정부 1동에 박지혜 후보가 3207표를 받았다고 선관위가 발표한 겁니다. 이게 가짜라는 겁니다. 이게 조작된 수치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예. 포함된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빼면 진짜가 얼마냐? 5254 곱하기 5분의 1. 5분의 1을 하시게 되면 그러면 여기 보시게 되면 나오는 거죠. 이게 5분의 1 맞습니까? 6분의 1인가? 5분의 1이겠는데 4장당 한 장이니까. 서울은 3장당 한 장이니까. 1051표가 유령 사전투표자 수고 2156표가 실제 사전투표는 나오신 분이고 선관위가 두 개를 합쳐가 3207표를 발표한 거죠. 선거인수도 이 조작이 된 겁니다. 여기에서 5분의 1을 곱해가 빼버리면 진짜가 나오는 겁니다. 예. 5254 빼기 1051 이렇게 하면 이러면 진짜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좀 복잡하게 숫자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복잡하게 보이지만 이게 사전투표 조작의 핵심을 우리가 지금 보는 겁니다. 예. 사전투표 하면은 예. 그 자기 표 가운데 일정 부분이 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름 유령 사전투표 다수로 다 만들어져 가지고 더해지게 돼. 그래서 필사적으로 사전투표를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이 보시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다 조작하는 인천 5장당 한 장을 훔치는 겁니다. 인천은 선거인수 가운데 6분의 1을 곱하게 되면 유령 사전투표자를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예?
인천동구 미추홀의 남영희 후보. 이 남영희 후보가 여기에 숭의 1동 3동에서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를 1414표, 윤산웅 후보가 1096표를 받았는데 이 1414표 안에 뭐가 들어있는가 하니까 선관위가 보너스로 주는 유령 사전투표도 들어있는 겁니다. 그럼 그 유령 사전투표도 몇 장이냐. 2529의 6분의 1을 곱하면 422표입니다. 1414표 빼기 422표를 하면 진짜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규칙을 이용해가 전부 숫자를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정말 나라 큰일 났습니다. 예,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모든 공직선거를 다 만들기 때문에 뭐 대선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제도를 가지고는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전투표자수, 실제 사전투표자수를 개수 카운팅하는 제도를 못 받아들이거나 투표관리관 개인도장 찍어서 위조투표지 못 만들게 하면은 그거 못 막으면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예,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말 뭐 어마어마한 문제인 겁니다. 이게. 이거를 뭐 보통 시민들은 먹고 살기에 바쁘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갈 거예요. 그러나 이게 완전히 체제의 근간을 다 허물어뜨릴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사전투표 제도를 이렇게 역설하는 겁니다. 부산은 다섯 장당 한 장을 훔쳤습니다. 선거인수의 6분의 1을 곱하면 다 여러분들 유령 사전투표 다 나옵니다. 광주는 세 장당 한 장을 훔쳤기 때문에 이게 6분의 1이 아니고 4분의 1이죠. 예. 더불당 후보와 함께 다 더해 준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오늘 최대한 쉽게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전투표 제도를 이제 한국인들이 이걸 막아야 되는데 최고는 없애는 것이고 사전투표 제도를 안 되면은 투표관리관 개인도장 날인해가지고 위조투표 좀 만들지 못하게 하고 국민들이 누구든지 실제 사전투표자 수를 개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사전투표 제도를 못 막으면은 이걸로 그냥 대한민국은 그냥 넘어간 걸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한 분께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쪽이 팔린다는데 참 나도 창피합니다. 야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지저분하게 됐는지 기가 찬 거죠. 예, 여러분 다시 한번 이름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사전투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